독일에서 한스라는 이름의 말이 계산 능력이 뛰어난 말로 엄청 이제 갑자기 알려진 거예요. 얘가 4 곱하기 3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말이 발을 12번을 구르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줄 알더라는 거죠. 독일의 다른 심리학자가 그 말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인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에만 혹은 주인이 그 계산의 답을 알고 있을 때에만 그 답이 가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있군요.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만약에 10이면 10번 구르고 11번 구르를 동안 상대를 관찰해서 우리의 표정이나 이런 게 가까워질수록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거예요.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겠지만 주인이나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렇다면 인간과 함께 살지 않는 동물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혼자 살아요.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원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보면 한 번씩 이제 상황이 변했을 때 뭔가 눈치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야생의 밀림을 떠나 주는 밥을 먹고 살게 된 오랑우탄에겐 어떤 눈치가 생겼을까요? 이불도 덮고 놀 수 있게끔 넣어주는데 힘센 뭐 큰 오랑우탄이 가지고 욕심을 좀 부려서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린애도 자기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슬쩍슬쩍 옆에 가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손만 쭉 뻗어서 이불을 싹 가져가세요. 이 이불이 그 이불이에요.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무리를 짓고 힘의 크기가 나뉘는 순간 눈치가 발동합니다.